이번 강의 실전인데요. 제가 이제 1대1 강의나 선생님들 한번 이제 진행을 수업을 해보면 예를 들면 합격할까요? 하고 오는 내담자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사례가 생각나서 이 샘플을 가져왔는데 우리 선생님 실전 강의를 하는데 내담자가 오셔서 합격할까요? 면접을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것만 물어보시고 아무 질문을 더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궁금하세요? 이렇게 물으셨다길래 선생님 그 상황에 무엇이 궁금하세요? 라고 나오면 아마추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러한 상황이다 하고 왔을 때 프로 상담사라면 당연히 손님이 무엇이 궁금해서 왔구나 하고 감을 잡고 알아서 그걸 치밀하게 펼친 다음에 배열법을 통해 많은 것들을 읽어내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합격 여부를 알려드리는 게 프로마스터의 어떤 자세죠. 근데 손님이 내가 면접을 봤다 이렇게 하고 뭔가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왔다 했을 때 궁금한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 면접관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좀 결론이 좋게 가고 있는지 또 최종적으로 내가 입사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그 자리에서 손님한테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아마추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1대1 강의인데 제가 하나의 샘플을 가져올게요. 손님이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합격할까요? 물으셨다고 쳐요. 설사 면접만 보고 왔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열을 깔아야 되죠. 첫 번째, 그때 이제 실수가 일어났던 이유가 첫 번째는 무엇이 궁금하세요? 였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면접관이 면접자에 대해 호감이 있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떤 상황상 면접관이 면접자를 합격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관계음과 속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벤츠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벤츠를 타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속마음이 벤츠라고 할지라도 나의 결론은 뭐 마티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상. 예를 들면 제이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랑 제이쌤이 그걸 할 수 있는지 하게 되는지 하는지는 전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타로카드를 시전하는 기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면접을 보고 왔어요 했으면 손님이 궁금하신 게 뭐겠어요, 선생님? 첫 번째, 면접관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면접관은 나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합격하게 될 것인지, 이거 세 가지는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의 3카드 4카드 이 모든 걸 다 담아서 읽어내려고 한다? 욕심이죠. 물론 내가 합격할까요? 라는 결론으로 내장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손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 의도를 세우고 날카롭게 펼친 다음에 배열법을 쓰거나 통배열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잘 세우는 것이 타로 마스터로서 성패의 관건이다. 그러니까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 뭐랄까 초보자와 숙련자의 차이는 이러한 것들, 내담자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좀 더 뭔가 디테일하게 알고 면접을 보고 왔어요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아, 이 면접자는 면접관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결론은 어떻게 내렸는지 이 결론과 무관하게 그래서 나는 합격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결론까지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캐티크로스라는 하나로 하나의 배열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각각의 3카드 4카드를 나누어서 아 3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총 10장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어떤 세부적인 것들은 좀 심화 과정에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을 듣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다 했을 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질문을 날카롭게 던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타로 리딩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시전하는 방법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또 시전하는 방법 중에 질문을 날카롭게 던졌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리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뭐 단순히 키워드를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인지 이게 초보자와 숙련자의 차이예요,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자, 황제 카드는 무조건 긍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회사 대표인데 신입사원을 뽑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 중에 면접관이 본 내담자에 대한 어떤 결론이 황제였어요, 선생님. 면접관, 즉 대표는 이 신입사원 면접자를 황제로 봤어요. 그러면 과연 황제라는 카드 자체는 대단히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묘사가 되는 편이죠. 그러면 과연 이 우리가 추론을 해볼게요. 면접관이 내담자를 황제 카드로 봤다면, 황제로 봤다면 과연 뽑겠습니까? 황제라는 건 어떤 조직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님이 신입사원을 봤을 때
신입사원 면접자가 더 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도 세고 본인이 마치 윗사람이냐 좀 고압적인 태도, 경직된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지만 이게 좀 바보카드는 신입사원의 프레쉬함이 있다면 이 황제는 뭐 신입사원 뽑는데 무슨 부장님 뽑듯 뭔가 좀 찌들린 듯한 어떤 제스처로 보였을 수 있는 거예요. 조직의 수장이 곧 황제예요, 선생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흔히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면은 빠릿빠릿하고 움직일 수 있고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요, 선생님. 본인 생각하기보다는 잘 따르는 면모가 필요하죠. 이게 지금 바보 카드는 백지장 같은 어떤 뭔가 도화지 같은 순수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미 황제예요. 신입사원 어떤 예비 후보가. 그러면 뭔가 선생님 우리 조직의 CEO라든지 부장님 정도 뽑는다면 그 황제 카드가 나타났을 때 긍정이 될 수도 있어요. 긍정이 되죠. 근데 신입사원을 뽑을 때 황제 카드가 긍정이 될까? 절대 그렇지 않죠. 황제, 그러니까 자리에 맞아야 돼요. 이 면접관이 본 내담자인데 이렇게 지금 황제 카드가 결론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직위를 얻기 위해 면접을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신입사원이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황제로 본다? 황제 카드에서 키워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절대 상황에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타로에는 긍정 부정이 없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만약에 조직의 부장님을 뽑는데 바보 카드다? 부정이죠. 신입사원을 뽑는데 바보 카드다? 긍정이죠, 선생님.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조직의 리더를 뽑는데 황제다? 아, 저 사람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구나. 이런 경험, 연륜도 풍부하구나. 이런 의미에서 긍정이 될 수 있지만 신입사원을 뽑는데 황제다? 선생님, 어떤 일국의 황, 예를 들면 비약을 해볼게요. 일국의 황제급 되는 사람을 선생님은 신입사원으로 내 밑에 부하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저가 뭐 대표님을 내 밑에 신입사원으로 뽑는 경우인데 그거 절대 말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상황에 맞게 읽어야 된다. 절대 타로 긍부정으로 읽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것 절대 듣지 마시고요.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조금 유연하고 한 차원 내가 이 타로 카드를 2차원으로 펼친다면 나는 한 차원 위인 3차원에서 타로 카드를 질문을 던지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돼요. 그게 이제 숙련자의 차이예요, 선생님. 그런 것들 유념해 보시고 바보 카드도 흔히 취업에 있어서는 뭐 새 출발 이런 의미에서 긍정이지만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우리 조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좀 신규 신입 알바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우리 조직에 어울릴지는 미지수야 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선생님. 그래서 이 바보 카드가 새 출발을 한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변 카드가 다 좀 뭔가 받쳐주는 카드라면 아 새 출발을 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자리가 조금 뭔가 낮은 계급, 신규 계급이다, 알바다, 프리랜서다 하면 가능해요. 구속받지 않는 새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합격 여부가 좀 뭔가 뚜렷한 결실을 맺고 좀 안정적인 결론을 내야 되거나 좀 높은 직급이다, 관리자 이상의 직급이다, 바보 카드는 부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지혜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시길 면접관의 어떤 마음 중에 태도 중에 하나가 전차 카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추진력이 좋고 뭐 밀어붙이는 힘 이렇게 키워드 배우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황제고 젊은 황제예요. 그러면 사실상 어떤 같은 인물이라고 봤을 때 면접관이 면접자를 평가하는 방식이 전차였어요, 선생님. 그러면 단순히 우리 조직에 맞춰서 함께 가면 되겠다. 너에게 강한 끌림을 느낀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황제가 말 위에 올라타서 스핑크스 두 마리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선생님? 내가 쓸 수 있는 말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면접관이 면접자를 평가하는 방식이 전차 카드다. 그러면 얘가 내 말을 잘 따르고 우리 조직에 어울려서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일을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말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말이어야 되는데 면접자가 그 와중에 황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쓸 수 있는지를 보는데 내 밑에 복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쓸 수 있는 말이어야 되니까 내 밑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얘가 황제다? 후보자가?
그럼 황제가 남미한테 복종하는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 이 전차 카드가 나왔다고 무조건 긍정이 아니고 선생님 무조건 긍정적인 키워드를 주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황에 맞춰 해석하는 지혜.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자 1번 후보자가 바보 2번 후보자가 황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황제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의 리더가 취하려는 입장이 전차 카드라는 전제하에 1번 후보자가 이 바보고 2번이 황제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바보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쓸 수 있는 말이어야 되는데 물론 바보 카드는 자유분방함의 뜻에서 내 뜻대로 온전히 따라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지나친 자유분방함 때문에 좀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말인지를 보는데 황제는 내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선생님 안 잤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근데 얘는 엉덩이 가볍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얘가 아는 게 없으니까 순수한 도화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르치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다면 바보 카드가 신입사원에 맞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자리니까. 이건 새 출발, 프레쉬한 새 출발이기 때문에 도화지니까 얘를 가르치는 게 맞지.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하는데 황제급 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랑 바보 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랑 선생님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야 되는데 현업 선생님들 가르치는 거 1대1 하는 거 저도 되게 힘들 때 피곤할 때 많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현업 선생님들은 내가 가끔 이제 내가 얼마나 리딩을 잘하는 사람인지, 두 번째, 정반대로 내가 얼마나 지금 리딩이 안 돼서 힘든지 이런 걸 선생님 하소연을 듣다가 시간이 상당히 이제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강사다 보니 들어야 되는 입장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고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도 깍듯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보다 어린 친구가 좀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아 이게 내 밑에 사람 뽑는 거다. 그 밑에 사람을 뽑을 때 나보다 어린애가 낫지. 수염 지긋하니. 그 영화 인턴처럼 어떤 부사장까지 한 사람 지금 내 밑에 두는 거 절대 편치 않겠죠 선생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 드는 사람 가르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저 타로 강의든 뭐든 욕심이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면 되게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만 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이제 황제 카드급 되는 선생님들 가르치는 게 되게 수월한 게 이미 다 알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강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편한 건 없는 거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전인데요. 한 세네 가지 샘플 정도 다뤄볼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아 내가 타로 카드를 거의 잘 모르는 입장에서 아 타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 감을 잡고 이제 이론을 들었을 때랑 전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이론을 들었을 때는 아예 결이 달라져서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는 걸 한 세네 가지 정도 짚으면서 아 재밌네 하고 감을 잡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 버전이 있는데 가장 쉬운 버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 타로 카드 별것 아니네 이런 것들 짚어가시고요. 물론 이제 프로용 가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순 있어요. 훨씬 더 심도 깊게 갈 순 있지만 감을 잡고 이론편을 듣고 이제 78장 가볍게 키워드들 위주로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잘 활용을 해가면서 조금 더 욕심을 내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입문자거나 취미생활자라면 이렇게 가볍게만 이해를 하시고 내가 써가면서 뭐 굳이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실제로 써보면서 잘 익혀가시면 되세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장이 나왔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딱 처음에 비교가 돼야 돼요. 자, 원래 타로카드에는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수비학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없이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아주 쉽게 해석하는 방법만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자, 첫 번째 은둔자라는 카드예요. 그러면 은둔고수 할아버지가 나오죠. 여기는 할아버지다. 그런데 여기는 또 이 또 다른 인물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선생님? 수염 하나 없는 소년이 나왔어요. 조금 더 어렵게 가보자면 숫자 9는 한자리 숫자 중에 제일 커요. 그러니 어떤 인물형 중에 가장 연륜이 꽉 찬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숫자가 0이에요. 그러면 꽉 찬 숫자랑 없는 숫자죠. 0이라는 건 없다는 거니까. 아예 전혀 반대끼리 나왔다, 그죠? 이 1번 완즈는, 에이스 완즈는 무엇이냐? 이 막, 나무 막대거든요? 이건 불을 상징해요. 근데 에이스라는 거는 최고의 하는 의미예요. 엄지척 보이시죠? 그러면 불기둥이 선 거예요. 예, 불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완즈 1번은요, 남성성의 상징이에요. 왜냐? 남자 성기의 상징이에요. 남성성. 불, 양기.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 성기가 이렇게 직립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 그 육체적으로 왕성한 활동성, 정력, 실제적인 움직임. 왜냐면 양기거든요. 남성성과 양기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불인데 이 불의 핵심이 어디예요? 태양이죠. 이 태양은 역시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남자예요. 양기죠. 이 태양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밝게 빛나는 태양. 이 태양은 모든 생명체를, 그 태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대부분의 것들은. 그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계의 중심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이 태양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존재의 근원인 거죠. 그런 남성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노인인데, 노인의 어떤, 이렇게 볼게요. 할아버지의 남성성, 어떤 성적인 부분이 섰어요, 선생님. 할아버지가 서기 쉽지 않죠. 섰어, 근데. 그래서 애가 됐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섰어. 그리고 애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회춘.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죠. 아주 차갑게 얼어붙어 있고 오랫동안 안 쓴 거예요, 이건. 근데 갑자기 자극을 받아서 서고 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때요, 선생님? 얼어붙은 것이, 선생님, 이게 제 몸이 밖에 영하 뭐 10도예요. 꽁꽁꽁꽁꽁꽁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으으 추워하고 막 들어오거든요. 막 들어와가지고 저기 전기장판에 어떤 불에 막 내 몸을 지졌어요. 으으 따뜻해하고 몸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얼어붙은 땅이에요. 동토예요, 동토. 예를 들면 선생님, 질문이 내가 임신 가능한가요? 했어요, 선생님. 근데 근본이 은둔자예요. 어떤 자궁이 차고 내가 이건 선생님 굉장히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깊은 건데 우울감, 외로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수염도 기르고 사실 외모 관리도 잘 안 하고 옷도 선생님 이 딱 뭐 이 제이슨 옛날에 저 공부할 때 수험 생활할 때 다 그 뭐야 저 이렇게 무더기 같은 거 입고 공부만 하던 그 시절 스님이 가사장사 입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혼자, 숫자구는 혼자서만 가득 찬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혼자만의 생활하고, 선생님 임신이라는 건 남자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혼자 계속 오랫동안 싱글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혼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이 은둔자 할머니인 거예요, 이 제이쌤이. 그러니 임신이 될 리가 있어요? 은둔자 할머니라는 건 이제 뭐 남자가 있어도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다든지 좀 뭔가 단절된 채 오래 있었다든지 그러한 의미의 근본이고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임신 가능 어떤 뭔가 생식적으로 생식적인 능력이나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 임신 가능하냐는 질문이었을 때는 좀 내가 우울감도 깊고 잠자리도 뭔가 원치 않고 뭔가 선생님 좀 성생활도 원만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게 되고 자꾸 그 다음에 이 자궁도 차고 스트레스도 많고 좀 그러다 보니 이 씨앗은 있으나 매우 얼어붙은 상태다.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 봐도 선생님 이게 자궁 상태라면 굉장히 차가워 보이죠.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얼어붙은 자궁에 이 지금 뭔가 내가 무슨 한의사 약 파는 사람 같은데 그 불이 들어와요. 좀 자궁을 선생님 좀 보온해주는 혹은 자궁의 기운을 보호해주는 그런 뭔가 뭐 약이라든지 그런 뭐 운동이라든지 이거는 그 역동성이거든요. 육체적 움직임.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좀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한약을 먹는다든지 해서 좀 아궁이 찬 아궁이에 불 지피듯 해준 거예요. 보일러를 떼줬더니 아 이제는 좀 뭔가 이 얼어붙은 땅이에요. 선생님 뒤에 은둔설산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의미.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건강 상태 가 불을 지펴줌으로써 좀 그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가벼워지는 이런 의미. 좀 아주 노인의 에너지에서 좀 생기발랄한 아이의 에너지로 돌아오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 어떤 뭐 운동이라든지 이건 움직임이라서 운동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 예를 들면 정말로 우리 부부가 임신 가능할까? 였을 때는 이게 제이쌤이다.
제이슨이 뭐 할머니처럼 부부 생활, 뭐 부부라도 부부 생활도 없이 이렇게 혼자 오랫동안 뭐 남남처럼 둘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옷 둘러입고 하면서 좀 성생활이 원만치 않은 혼자예요. 은둥고 순이 누가 봐도 생 카드 보면 여러 원리상 혼자 오래 지내는 거고 그 남편이 있다고 해도 성생활이 원만치 않은 거예요, 절대로. 혼자니까. 이 스님이, 선생님, 스님, 큰 스님이 그 잠자리 하면 큰일 나죠. 뭐 그런 저는 선생님 제가 좀 우리 엄마 이거 들을까봐 말 못하겠는데 물론 이 그 뒷세계에 대해서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니 눈을 감지만 그 큰 스님이 섹스를 하면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나고 그런데 이 제이 할머니가 스님처럼 살다가 이 진짜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맞네. 이 저는 진짜 은둔자가 맞아요. 이 그런 잠자리와는 거리를 두고 약간 속세에서 벗어나서 사는 어떤 그런 이미지였다가 이 선생님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 임신이 가능하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 없이 이렇게 오래 있었다 이거예요. 남자를 만나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이 남자 성기가 나타났어, 선생님, 갑자기. 남성성이라는 어떤 남자의 존재거든요. 그 남성성이 온 거예요. 할머니한테 이 남성성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연애가 원만치 않고 어떤 뭔가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어떤 남성의 출현 혹은 내가 그 속세와 단절된 채 산에서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리도 하지 않고 좀 그런 외로운 상태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뭔가 움직여보고 싶고 자꾸 호기심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 이제는 오랫동안 싱글일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그리고 새 출발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좀 바뀔 수 있다. 어떤 자극이나 호기심에 의해 그러니까 어떤 남성의 출현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이 옛날에 진짜 상징적인 게 아니고 제이쌤 절에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왔어요. 그러니까 프레쉬한 새 출발이고 호기심이고 이 산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산 밖으로 나온 어떤 뭔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 그런 의미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질문에 대해서 맞춤형 해석이 가능한데 내가 지금까지 뭔가 좀 힘들고 답답한 상황, 외롭고 우울한 상황이었다면 내가 뭔가 그 한 줄이 활력으로 내가 어떤 시도와 어떤 호기심, 도전을 함으로써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하게 돼 하는 의미가 바보카드, 이렇게 은둔자에서 바보카드로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 내가 지금까지 여자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았다. 나는 여자랑은 담 쌓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애를 봤는데 그 애가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런 게 저건 뭐지 하다가 호기심에 저건 뭐지 하다가 좀 나는 이제 여자에 담 쌓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노인은 선생님 정말 이 여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하고 오로지 자기의 어떤 생활만 하면서 살던 사람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마음이 여기에 내가 남자로서의 어떤 자각을 시켜준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되게 이제 나보다 훨씬 어리다거나 좀 뭔가 순진하고 순수해 보인다던가 이 경험 많은 내가 봤을 때는 들여다봤을 때는 마치 굉장히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하나 그런 모습에 호기심과 끌림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질문 없이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다양한 의미예요. 또 무엇을 예시를 들어볼까 선생님?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 제가 지금 이제 잠깐 그 외삼촌 댁에 갔었는데 외삼촌이 절대 보일러를 안 틀어요. 이렇게 옷을 껴입고 어우 추워할 정도로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조카만 오면 이 보일러를 떼요. 야 얼른 보일러 떼라. 그러면서 이 얼어붙은 집을 이렇게 다 온기가 와서 온기가 선생님 불이니까 이렇게 녹여주는 거예요 이 집을. 좀 그러한 의미 쉽죠 선생님 되게 쉽죠. 얼어붙고 추운데 불이 들어와서 이 얼어붙은 땅을 녹여서 굉장히 녹여 선생님 이제 프레쉬한 새 출발 혹은 이제 꽁꽁 얼어서 이렇게 누더기라면 좀 이제 생기 발랄해 보이죠. 회춘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제가 시간의 바퀴 강의 때 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거실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쿨쿨쿨쿨 잠을 자다가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 방에서 뭐 이상한 좀 신음소리 같은 게 자꾸 나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이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회춘을 자꾸 해서 검은 머리가 나더라. 기억나시죠?
머리가 나면 안 되시는 나이인데 그 자꾸 검은 머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육체적 활기, 양기, 남성성 이게 역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보약은 선생님 어떤 그런 활기 아닐까? 호기심과 뭐 그런 것들 아닐까? 보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선생님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호기심이 가장 강력한 의미의 보약일 수 있어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보약을 몸에 쏟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울하고 삶에 활력이 없고 의지가 없고 뭔가 호기심도 없고 그렇다면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저는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 이제 보조제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가장 강력한 의미에서 인간을 살아 숨쉬게 하고 젊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건 어떤 양기 자체가 아닐까. 즉 호기심, 활력, 관심, 뭔가 선생님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 그런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해춘시키더라, 그 검은 머리가 나게 하더라. 좀 그럴 때 야 제가 우리 할아버지.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사연이 기억나서 가져왔는데 이 사연은 공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연이라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님이셨는데 그 상대방 여자분이 내가 요즘 팔뚝 운동을 하는데 좀 그걸 어떻게 느꼈을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내장을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느끼셨을 것 같은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딱 봤는데 팔뚝 딱 걷어 올렸어. 선생님 저 팔뚝이 딱 강조되어 있죠. 알통. 근데 이 사람 어때요? 원래 슥 보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곁눈질로 슥 본다. 그죠? 무엇을? 이 팔뚝을. 이 팔뚝에 관심 가졌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 여자분 마음이. 그러면 이 팔뚝을 안 그래도 걷어 붙이고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우리 타로 해보시면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딱 상황에 맞게 나온단 말이에요. 팔뚝을 걷어 붙이고 팔뚝이 좀 우람한 팔뚝을 뭔가 자랑을 하신 듯. 근데 이 여자분이 길을 가다가 몰래 곁눈질로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담자님도 느끼셨대요. 나를 곁눈질로 보던 걸.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 7번 안주는 사실 막아내다, 좀 거부하다 하는 의미예요. 7번 칼도 뭔가 기만 속임수예요. 키워드상으로는. 그러니까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워드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고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키워드 잘못 외우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절대 키워드 리딩 하지 마시고요. 자, 팔뚝 걷어 올렸는데 곁눈질로 본다. 근데 그 마음이 어때요? 이 컵이라는 건 여자의 마음, 그러니까 컵이라는 건 여성성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고 공감과 수용이고 존중이에요. 선생님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건 감정이고 느낀다 하는 건데 느끼는 게 막 샘솟아요. 그러니까 몰래 곁눈질하고 봤는데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은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봐야죠. 이제 나중에 프로용에서도 하겠지만 펜타클, 동전이라는 건 오감으로 지각 가능한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돼요, 선생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육체를 의미하게 돼요, 육신. 그러니까 이거는 내면의 감정이거든요. 내적으로 느끼는 오감. 느낄 수 있는 것 다섯 개의 물줄기인 거고 오망성, 즉 펜타클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걸 뜻해요. 이건 육체가 느끼는 걸 뜻하거든요, 선생님. 불이라는 건 육체의 활동성을 말하는 거고 이 동전이라는 건 형태를 갖췄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서 닿을 수 있는 몸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카드는 에이스 펜타클, 육체, 몸을 봤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육체가 나왔다는 건. 눈에 들어왔는데 이 팔뚝 걷어붙인 걸 보고 굉장히 자꾸 곁눈질로 신경 쓰게 되고 그런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마음이 흘러넘치고 감정이 흔들리고 뭔가 느껴진다는 것, 흡족하고 내 마음에 굉장히 차오른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내 마음이 설렜다, 좋았다, 굉장히 자꾸 시선이 가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의도한 게 내가 팔뚝 운동한 효과를 보고 싶었던 거라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거죠. 내 마음이 흘러넘치고 자꾸 보게 되니까. 이 질문이 팔뚝 운동을 했는데 그걸 자꾸 보고 걔가 어떻게 느꼈느냐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되게 흡족했다는 거죠. 자꾸 지켜보게 될 만큼 몰래.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선생님.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나에게 어떠한 매력을 느끼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떠한 매력을 느끼는 걸로 보이세요, 선생님? 이 길쭉하게 생긴 건 다 남자의 상징이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여자의 상징이거든요. 손바닥이라는 건 여성성의 상징이에요, 선생님. 나중에 할게요. 근데 이 지금 이렇게 꽉 쥔다는 건 남성성의 상징이거든요. 이건 육체의 상징이고 이건 정신의 상징이고 선생님.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 지각 가능한 육체, 그러니까 육체의 활동성인 거고 움직임인 거고 이건 육체 그 자체예요, 신체. 이거는 내 마음이 느끼는 거고 이건 내 정신이에요, 선생님. 생각.
요렇게 자원소인데, 그러면 이 완즈라는 건 육체의 활동성, 남성성인 거고, 이건 정신이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이 사람이 느끼는 매력은, 약간 차도남 같은 매력이에요. 차가운 도시 남자. 그러면서 이 남성성이라는 양기를 강하게 느낀다, 끌림을 느꼈다는 건 남자답다. 남자다운 매력에 끌렸다. 좀 호기심과 어떤 남성성이 어필이 됐다고 봐야 되고, 이 사람은 소드라는 건 칼이라는 건 정신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커뮤니케이션인 대화이기도 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좀 육체적인 끌림,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끌림, 남자다운 어떤 뭔가 매력을 느꼈다는 거고, 이 칼이라는 건 그 사람의 화법이라든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냉철함 이런 것에 지적인 매력, 끌림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분 스타일이 말은 되게 차갑게 하는데 츤데레 같은 매력이 있어, 선생님. 그러니까 차갑게 말을 하면서도 좀 뭔가 남자다운 매력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분이 느꼈을 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매력이냐? 여기는 불이잖아요, 선생님. 여기는 공기예요. 칼이니까. 그러니까 칼과 불이 반복해서 순환하죠.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두 가지 상반된 매력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해서 순환되죠. 근데 이거 꼬인 걸 풀면 어때요? 이렇게 원으로 돌아가죠. 이 꼬인 걸 하나로 그냥 풀면 이렇게 원으로 돌아가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반된 매력, 두 가지 상반된 이 매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끌림을 준다는 거예요. 남자다운 매력, 성적인 매력, 남성성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냉철한 대화법이라든지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한 끌림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엮어보면 쉬워요. 불? 공기네? 아, 두 가지 매력이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제일 쉬운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프로용에서는 좀 훨씬 더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불과 공기, 그러니까 육체적인 끌림, 성적인 끌림, 곧 남자다움인데, 이 남자다운 모습이랑 냉철한 대화법, 아, 저 차갑고 시크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매력을 주네. 그러면서 이중적인 매력이 있고, 그게 이제 공기고 불이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어떨 때는 되게 남자답고, 어떨 때는 되게 차갑고, 뭐 이렇게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지적인 모습이 뭔가 남자다운 차도남의 매력처럼 나에게 자꾸 이중적인 매력으로 느껴진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매력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여자 내담자셨는데, 그러면 상대방 남자는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상대방 남자가 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완제 여왕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의 상황이 그때 당시에 단절되어 있고, 여자분이 삐져가지고 좀 뭔가 차갑게 굴던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내장을 뽑았더니 이렇게 내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떠한 의미일까? 자, 불이에요. 불이라는 건 움직임이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 이건 여왕이라는 건 여자니까, 여자가 나에게 어떤 의견, 이거는 선생님 해바라기는 지난 시간 했지만 태양이라는 건 의견 표출이거든요. 그러니 여자가 가만히 더 이상 있지 말고 뭔가 뚜렷하게 표현해주고 움직임을 이제는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 여성 성기의 상징이라고 했죠? 검은 고양이 본능.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차라리 솔직하게 뭔지 말해주고 이제 움직임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음땡이면 얼음땡을 해달라는 거예요. 얼음을 하지 말고 이렇게 더 이상 칼이 탁 직립으로 세워서 냉정한 모습을 유지해요. 거리를 두고 너하고 더 이상 말 안 해. 딱 선 긋고 있죠. 자, 이걸 움직임의 근본 자리는 이거예요. 움직임을 보여라. 솔직하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나에게 적극 말해달라. 움직여라, 나를 통해. 그런 얼음땡을 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카드 차이가 뭐예요, 선생님? 근본이고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 완지 여왕을 통해 별카드로 가달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움직여서 별카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냉철하고 한 치의 너에게 여지를 주지 않겠어, 흔들리지 않겠어 하는 이런 냉정하고 아주 엄격한 모습을 흔들어라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 뭔가 굉장히 유해 보이고 웨이브 곡선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선생님? 칼로 각도기 잰듯 냉정하잖아요. 너 그만 냉정하고 이제는 좀 풀어. 뭔지 아시겠죠? 너 그만 냉철하고 냉정하고 그런 얼음땡 중에 얼음 하지 말고 땡 하자 이제. 흔들어 달라.
변해달라, 움직여달라, 움직임을 보여달라. 왜? 움직임을 보여달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표현을 해달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얼음, 땡을 통해. 그러니까 냉철한 건데 이걸 풀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 뭔가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고 딱딱한 거잖아요. 이건 어때요, 선생님? 유연하고 융통성 넘치고 움직임의 상징이죠. 너의 마음을 쏟아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 그렇게 단호하지 말고 너 움직이고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주고 그렇게 단호함을 좀 풀어줘. 풀어서 나에게 예전처럼 굉장히 잘했거든요, 여자분이. 헌신했거든요, 남자분께.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마음을 나에게 쏟아 부어줘. 물이라는 건 감정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움직여달라.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고 냉철한 이 모습 이제는 풀어달라. 어떻게 풀어달라? 나에게 예전처럼 다시 마음 좀 쏟아줘. 그리고 이 별카드는 17번이기 때문에 16번 타워 다음에 오는 치유의 상징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냉정하게 좀 거리 두고 좀 뭔가 지금 냉전을 하고 있다면 이제 다시 이건 두 명이 멀리 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편 그러니 이제 밀당 같은 거 그만하고 좀 그 화해 모드를 가자. 치유하자. 이제는 서로 뭔가 화해하자.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자. 서로를 이해하고 나에게 좀 마음 좀 쏟아줄래? 그렇게 냉정한 거 그만하고 솔직하게 네 마음 나에게 적극 움직여서 표현을 해주고 우리 서로 조율을 통해 네 마음 나에게 좀 뭔가 쏟아줄래? 표현해줄래? 그 다음에 좀 얼음땡 해줄래?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서로 연락 안 하고 탁 이렇게 냉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냉전 중. 그러니까 이제 움직여달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냉정한 마음 풀어서 나에게 마음 다시 쏟아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이런 식으로 타로카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이 노인에게 활력을 줘서 어린 소년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답답한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확실한 무언가 계기를 통해 이게 확 풀려갈 시점이 온다. 지금까지 답답한 상황이었다면 새 출발하는 시점이 온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보일러를 틀어서 얼어붙은 집을 녹인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추상적인 상징들을 질문에 대입해서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쉬워요. 얼마나 추론 능력이 뛰어나고 재미있게 엮을 줄 아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상징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디테일하게 알아갈수록 좀 더 숙련자의 단계로 가겠지만 타로카드 리딩이 절대 어렵지 않다. 염두에 두시고 저랑 함께 이론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